정말 오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. 카라콜람 하이웨이 종착지, 훈자라 패스로 달려가는 길.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 세상은 새하얀 눈밭입니다. 설원을 달리는 아이벡스, 야생 염소입니다. 희귀종인데다 겁이 많은 동물이라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어려운데 정말 운이 좋았네요. 아, 산특성이 넘어가고 있네요. 이게 되게 저 귀하게 보네요.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순수 자연의 세계. 훈제랍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희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공원 관리소 입구. 맹수 한 마리가 사람들을 응시합니다. 히말라야 설원의 최상위 포식자, 눈표범인데요. 값비싸게 팔리는 모피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밀렵이 성행하면서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